Times. 이번엔 네 가지 색깔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퍼시피카 예전 모델이 한 가지 색상이었는데 네, 까만색이었는데 그게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네, 변화가 됐죠. 이번 시간에는 원래 네 가지였던 색상이 하나. 통합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색깔이 어지간히도 안 팔렸나봐요. 이게 보면은 네. 색깔이 네 가지라고는 하는데 네. 다 좀 칙칙했어요. 네, 느낌들이 좀 그랬어요. 네. 좀 뭐랄까 이 컬러감이 막 그렇게 엄청 도드라진 색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나왔었던 그 색상들을 보면은 어땠나 하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 좀 짙은 그린, 블랙, 네, 네, 레드, 뭐 블루 약간 이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들어왔던 색이 사실 레드였는데 네. 레드도 피카드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 약간 그 느낌이 되게 묵직한 네. 중중하군요. 묵직한 약간 군용 같은 느낌이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카드를 바꾸면서 디자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좀 더 화사한 느낌에.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FM이 아닌 모델도 예, 예. 피카드를 검은 피카드에서 3플라이 그거랑 4플라이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더 디자인 좀 영하고 예, 좀 더 화사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번 좀 치중을 한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흰색으로 바꾸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가져갔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뭐랄까 젊은 감각이라기보다 원래는 이제 그 군수물자 감각에서 민간인 감각으로 예, 조금 좀 바뀐 게 아닌가. 좀 잘 보여요. 그때 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군복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화사해졌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대중성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시간에 지금 스쿼드가 워낙에 잘 나왔어요. 스쿼드 78점 나왔는데 제가 사실 약간 좀 사운드를 좀 더 개인적인 취향이 좀 반영이 돼갖고 네. 28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랑 3점 차이가 났죠. 아, 그렇죠. 네. 오늘도 아마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게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플레임 메이플 탑만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엘더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 얘는 이 쓰리 피스가 진짜 독특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메이플, 엘더, 메이플. 근데 이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센터 블록은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갖고 희한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3피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날개가 붙은 형태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재활용은 아니겠죠? 에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다가 플레임 메이플을 또 얹었어요. 네, 그래서 이쁘네요? 그게 사운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에. 원래 메이플이 좀 딴딴한 소리가 나는 모르겠어요. 저 일단 바로 한번 다이렉트 비교해볼게요. 네, 클린톤에서. 네, 네. 자 그럼 스펙을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격은 112만 4천 원 똑같아요. 아. 예, 지난 시간하고 이게 스펙이 좀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왜 가격이 같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3피스 공법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112만 4천 원에 할인 가격이 89만 9천 원. 앞자리를 팔로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이죠. 괜히 80만 원대 기타 같은 느낌이지만 네. 90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 3.51kg, 두께 43+2mm, 12프레트 뚫려 78mm로 세부 수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바디는 말씀드렸던 메이플 엘더 메이플 네. 3피스 위에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그로버 락킹 튜너,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1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픽업은 세이무라 덩컨의 넥 픽업 SSL1, 미들 픽업은 SSL1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브릿지 픽업은 세이무라 덩컨의 TB14,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푸시풀,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5A 픽업 셀렉터, 윌킨슨 VS506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3플라이 블랙에서 변경된 게 3플라이 크림 피카드로 변경이 된 요게 디자인 포인트 상당하죠. 자 요거를 싱글에다 놓고요. 홈에다 놓고 다시 한번 바로 자 기억하시고요. 바로 바꿔볼게요. 바로 이게 좀 더 두터운 느낌? 험버커 맞고요. 다시 한번 싱글은 이게 더 푸들푸들한데요?
아 이게 좀 더 묵직한데? 네. 네. 아. 목재를 타긴 타네요. 이게 좀 더 무게감이 네, 있지 않아요? 네, 무게감이 네, 저게 좀 더 약간 그 벨톤 스파클링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이게 좀 더 묵직한 이게 동글동글하고 느낌? 묵직해요. 네. 주름이 좀 많고 네. 주름이 약간 더 있고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조금 나긴 납니다. 조금 더 중음의 무게감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탐앤더슨 소리 나지 않아요? 앤더슨보다 진해요. 진해요? 네, 네. 앤더슨보다 진해요. 탐앤더슨도 그럼 앤더슨이 그냥 백지예요. 백지. 백지? 예, 예. 백지미가 엄청납니다. 탐앤더슨이. 이게 뭐 팬더 메이플렉하고 로즈우드넥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이게 되게 진해요 지금.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지금 험버커. 험버커만. 어, 확실히 저게 더 무거워. 어.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알아차릴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오늘 하는 이 7FMX가 조금 더 중음이 네, 중저에게 조금 더 묵직하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바로 쭉 사운드 모니터 네. 하겠습니다. 자, 팬더 계속 들어. 자. 네. 4단. 3단. 어, 이거 가운데 픽업 잘 심었네요. 리버스 포라리. 네. 좋다. 싱글 굿 팬더 넘어가서 듀얼리스트 시원해. 기본 피지컬에 중저역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개인이 좀 더 락킹한 느낌이 락킹하네. 좀 있네요. 좋다. 최강자가 나타났네요. 민우 씨가 좋아하는 샹싱의 메이크. 샹싱. 샹싱. 어, 좋네.
좋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자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 아, 예. 들어볼게요. 바로 코멘트 없이 한 줄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삼중 대뱃살 드리겠습니다. 삼중 대뱃살.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마 아미나이프에 네. 이어서 삼중 대뱃살. 아미나이프를 이용해서 대뱃살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태평성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천하태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 있으면 당분간은 기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범용성과 네. 가성비와 모든 것이 뛰어난 100만 원대 언더 정말 좋은 옵션.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8 네. 올라갔네요. 네.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입니다. 오. 저는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9점, 평균 점수는 78. 이게 재밌는 게 지난 시간과 평균 점수는 똑같은데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른데요? 선생님은 지금 가성비가 하나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소리가 사운드를 하나 올릴 정도까지는 아닐 정도의 네네. 변화가 있고 네. 소리가 좋으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게 느껴지는 아, 여기서 가성비 점수가 올라갔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운드와 가성비에서 하나씩 내렸는데 저는 네. 오히려 28, 18에서 네. 27, 17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싱글의 네. 그 느낌과 클린턴의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 조금 더 꽂혔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뚱뚱해. 그래서 그 어떤 그 장르적으로 저게 좀 더 팝적이고 이게 좀 더 락적이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서 사운드 가성비에서 하나씩 지난 시간에 비해서 내려갔고요. 대신에 저는 플레임 메이플 탑의 이 아름다운 문양 때문에 디자인 점수 1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총점이 76, 80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77, 79로 거리를 좁혀서 78이 됐어요. 이게 뭐하는지 어쨌든 결과는 78점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마하 퍼시피카 612 모델 둘 다 70점대 완전 후반을 받는 초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야 네. 이래도 80이 안 넘네 이렇게 좋은데 아, 그러니까 80 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자 점수 진짜 퍼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운드가 아무래도 이제 벽이 그, 있죠? 예, 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 그래봐야 20점대 중후반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커스텀샷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30, 50 막 이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짜 깨알같이 모았어도 여기서 10몇 점씩 날아가니까 네. 방법이 없어 이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퍼시피카 612 같이 보셨고요. 역시 야마하를 대표하는 일렉기타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훌륭한 가성비와 범용성을 보여준 기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시리즈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